안녕하세요. 꿈스TV의 세훈입니다. 오늘은 설명 없이 여러 장도들 중에 상하장도, 은장도의 문양에 대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곳곳에 한국만의 전통 문양, 자세한 설명은 은장도에 대한 이야기 1번 영상과 2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옛 조상들은 은장도에 상사로운 문양, 십장생, 학, 융, 박지 등을 새겨 인간 세상의 부귀 영화와 수명 장수를 바라왔던 것으로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불로장생을 뜻하는 무늬, 그리고 사슴, 다양한 무늬가 숨어 있으니 한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보여드릴 장도는 동물의 뼈로 만든 각 장도입니다. 버선코를 닮았다고 하여 을자도라고 불리는 장도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장도는 은장도입니다. 주 재료는 은으로 되어 있어 은장도라고 불리웁니다. 은장도는 소나무, 사슴, 학, 해, 대나무, 박쥐, 십장생 등을 음각으로 표현하였으며, 박쥐의 문양은 자손 번성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장도는 당초무늬와 산호장식 등이 양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당초무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덩굴 식물 인동이 뻗어나가는 모양인데 끈기를 상징하며 능동적이고 강한 삶을 표현하는 데 많이 사용됐던 무늬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사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슴 무늬는 동물 문에 속하는 무늬로서 산과 지초, 구름 등과 함께 그렸으며 십장생의 하나로 장수를 상징하는 문양입니다. 각종 공예품, 가구 등에 많이 사용된 문양입니다. 이번 장도에는 연꽃과 파도 무늬가 응각이 되어 있는데요. 연꽃은 길상을 의미하며 파도는 권위를 상징하는 문양입니다. 또한 연꽃은 연화무늬라 불리며 연꽃은 진흙 속에서 정화작용을 하는 꽃으로 속세를 떠난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보통 그릴 때는 새, 물, 구름과 함께 그려집니다. 십장생의 대표적인 문양으로 응각된 은장도입니다. 사슴, 거북학, 불로초, 해, 구름, 소나무, 수복 등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었지만 불로초, 사슴, 소나무 같은 도화는 구름과 함께
동물문으로서 함께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영상이 모두 끝나가는데요. 각 무진이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의미에는 선물 받는 이의 행복, 불행을 보호해주는 뜻을 담기도 하였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로운 문양과 새로운 재질의 장두를 들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